내용 같대. 흔한 것들 여러 명이 같이 쓰는 것. 그렇지. 흔한 것들 여러 명이 같이 쓰는 것들. 이 commons라는 말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지. 이런 commons 되게 많이 나오지? commons. 또 뭐 나오는 게 있었을 텐데 여기도 commons. 이건 무조건 제목 문제로 나왔을 때 이거는 무조건 들어가 봐야지. 그렇지? 이건 뭐 평민도 되고 보통도 되고. 그런데 여기서는 공유물자, 공유물, 공유지 이 정도로 쓰이는 거야. 읽어보다 보면은 자 내용을 보자. 도대체 이 commons가 뭐 어떻다는 얘기인지 보자고. 어떤 자원, 새로운 것도 항상 열린다. 사람들과 ing를 썼지? 이득을 보는 사람들, 개인적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 뭐 하면서? 그 공유 자원을 공유하면서. 자, 어떤 자원도 그 자원을 공유하면서 이득을 보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뭐 열린다 그랬는데 뭐 관련 있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어떤 자원이라는 게 뭐야? 공항, 뭐 새로운 몰, 자 이런 것들도 항상 이득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자원, 시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사용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이제 공유 자원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이야. 이건 example. 뭐가 있어? 도시나 주의 예산. 그렇지. 그러니까 도시, 주, 예산 그런 자원을 가지고 그것을 서로 공유해 가지고 그 예산으로 이런 것들을 개인들에게 이득이 되도록 항상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그래서 만들었어. 그런데 어느 지점에 딱 닿았더니 교통의 양이 어떻게 돼? 늘어나는 거지. 여기 형용사 써야 되겠지? 뭐하게 되다 이렇게 get, grow, become, turn 이렇게 뭐하게 되다 다음에는 뭐하게 되다 했을 때는 항상 보어가 오니까 뒤에는 형용사 써야 돼. 근데 너무 커져버리게 된 거야. 뭐가 뭐하기에? for, to 썼지. 그 공유지가 지원해 주기에는. 예를 들면 공항 같은 공유지가 나왔어. 그런데 교통이 너무 많으니까 더 이상 이걸 쓸 수가 없는 거야. 자, 이런 상황이 되기에는 이제 만약에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너무 커진단 말이지. 자, 그래서 이제 교통체증, 너무 사람이 많은 거,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는 거, 이 주어 세 개야. 그런 것들이 그 공유 자원의 혜택을 어떻게 하겠어? 줄여주겠지, 그치? 너무 이런 게 복잡하니까 이제 접근성도 없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람도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런 공유 자원의 혜택을 줄여준다?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공유지, 공유 자원의 비극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오늘 한번 정리해보면? 공유지라는 거는 원래 그 뭐 공유물이라는 거는 공유함으로써의 개인의 이익을 향상시켜 주는데 그게 그 너무 커지면은 오히려 그 교통이나 그런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공유지를 제대로 못 써서 공유지의 비극이 시작된다. 자, 그래서 새로운 자원이 만약에 뭐 하지 않으면 새로운 자원들이 확대되지 않고 또는 제공이 되는데 추가적인 공간으로 좁으니까 돈도 자원도 시설도 공간도 이렇게 확대되지 않으면 그것은 그 자원은 문제가 된다. 그래서 너는 그 문제를 스스로는 풀 수 없다. 고립돼서지. 누구랑 고립되는 거야? 네 동료 운전자들, 너랑 같이 이렇게 운전하는 그런 수많은 운전자들이라든지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같이 경쟁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라든지 이런 사람들로부터 고립돼서는, 즉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는, 이런 사람들이 없이는 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이건 누가 해결해야 되는 거야? 이런 문제는 다 같이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전체 활동인데 이제 이렇게 이런 새로운 자원에 대한, 뭔가 새로운 자원
이 생겼어.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모두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은 당연히 어떻게 된다? 증가해. 계속 증가한다.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중요하지. So do 동사이라면 뭐도 그렇다 이런 말이야. 뭐도 그렇다? 개인적 활동도 그렇다. 개인적 활동도 그렇다. 앞에는 무슨 활동이야? 전체 활동이지? 뒤에는 뭐야? 개인 활동이 돼. 그러니까 전체 활동도 이 자원을 쓰면서 계속 증가하듯이 내 개인적인 활동도 자원을 쓰면서 증가한다지. 그래서 이거는 뭘 가르켜? 이걸 가르치는 거지. 원래 정상적인 문장은 뭐야? So individual activity keeps increasing to 이렇게 되겠지. 근데 so keep 대신에 does 주어 이렇게 쓴 거야. 자, 개인적 활동도 그렇다. 자, 그러나 만약에 그 공유해서 사용하는 거 C 공유 사용과 공유 사용의 역동성과 자 이렇게 공유해서 사용의 역동성이라는 것은 막 이렇게 활발하게 자유롭게 막 힘있게 쓰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막 엄청 역동적으로 공유해서 사용하는 것과 또 아 이거 주어를 요까지로 봐야 되겠다. 자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봐봐 여기에 뭐가 붙었지? And. 이게 뭐가 붙었어? S가 붙었잖아. 그럼 주어가 하나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의 역동성과 overuse는 하면은 괜찮나 안 괜찮나? 안 왜 안 괜찮아? S. 이거의 역동성과 이거는 해서 주어를 두 개 보면은 괜찮아 안 괜찮아? 주어 두 개 안 되지. 그래서 이건 어떻게 봐야 된다? 역동성. 얘를 주어로 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얘를 동사로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S를 붙이면 돼.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야 돼? 공유 사용과 과도 사용의 역동성은 너무 오래 지속된다면 지금 무슨 말이야? 이런 공유해서 사용하는 게 너무 계속 오래되고 너무 과도하게 사용돼 계속 오래되면 이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 둘 다. 여기서 둘 다는 뭐겠어? 이렇게 공유해서 쓰는 사람 그 이 과도하게 사용하는 사람 이런 둘 다는 뭐 하게 된다? 추락하게 떨어지게 된다지. 그러니까 최고 피크에서 사용하던 그때보다 계속 떨어지게 된다는 거지. 그 이제 뭐 사용이라든지 이 역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분사구문이지. 그래서 뭘 초래하게 된다? 몰락. 추락, 몰락을 하게 된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자. 공유지를 너무 많이 쓰고 더 이상 추가적으로 확대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공유지의 비극, 공유지의 몰락으로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랬는데 뒤에 보니까 뭐야 완전히 이걸 통해서 소비되지 않을 것이다 이랬지. 다 소비가 돼야 되겠지. 흐름상 반대를 썼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하여튼 내신으로 보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제 5번으로 가가지고 와시 와가지고 뭐야 A, B지 A를 B로 만드는 거지. 뭐를? Tragedy of Commons지. 공유지의 비극을 tragic 비극적으로 만드는 것은 주어가 없으니까 대뜻이 왔었어. 그럼 이만큼이 주어지? 공유지의 비극을 정말 비극적으로 만드는 것은 이 문장이 주어니까 이지를 써야 되지. 바로 보다 추락의 몰락의 역동성이다. 그러니까 공유지가 몰락하게 되면은 역동성도 떨어지고 쓸모가 없게 된다. 그러니까 공유지를 더욱더 비극을 공유지 비극을 비극적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런 역동성이 떨어지는 거다. 추락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건 바로 대시 해놓고 뭐라고 썼어? 뭐가 파괴되는 거다. 또 뭐가 degeneration? 퇴화되는 거야. generation은 뭐야? 발생 생성이지. D는 퇴화야. 그래서 뭐가 공유 자원의 능력 뭐 하려는 능력?
자신을 생성할 수 있는, 자신을 생성할 수 있는 이런 공유 자원의 능력이 파괴되고 몰락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역동성의 몰락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공유주의 몰락, 역동성의 몰락.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글을 쓴 거야. 자, 하나 받고.